일본에 시골 가가지고 가야 합니다. 자고 있는데 누가 누르더라고요. 어머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그래서 화냈죠. 나도 그랬어. 그래. 뭐야 이거. 아니 스스로. 나도 진짜 그랬어. 막 나를 무섭게 누르더라.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하니까 이렇게 잠자리를 빼 보니까 그 귀신이 머리 이렇게 내려놓고 혼자서 그냥. 그 귀신이 머리 이렇게 내려놓고 혼자서 막 이거 지쳤어. 지쳤어. 야, 내가 누르다 이런 사람 있어. 아니, 그짝 그거냐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안 눌려. 안 눌려. 아무리 해도 안 돼. 귀신이 진짜 지쳐서. 노장군이. 노장군이야. 그래서 노장군이 된 거야. 나는 있잖아. 팔십 있는 거 다 이겨. 싸움의 본성이 좀 있어.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. 아이고 잘생겼지. 더워요. 아, 그래야 된대. 둘, 셋. 좀 뒤로 빠졌어. 어, 고마워. 어? 저, 누구 왔어? 어. 들어가래. 네, 여보세요? 네. 아, 여기 지금 달팽이 호텔 오신 거죠? 아, 네. 어디에 계시면? 로비에 계시면? 솔직히 계시더라고요. 아, 제가 여기. 네네, 그냥 계시면 돼요. 몇 살이야? 몇 살로 보여? 한 서른 살 정도. 서른 살 정도 됐지? 약간 서른 초반? 벌써 가셨어요. 어? 자, 깜짝 놀랄 분이. 누구야? 깜짝 놀랄. 깜짝 놀랐습니다, 저는. 오, 안녕하세요. 김병욱 씨가. 안녕하세요. 예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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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김병수님, 제가 너무 팬이에요. 너무 놀랬고. 포스 있었어요. 남자다우시고, 카리스마 있으시고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가워요. 아, 만남이시군요. 예. 아, 그래, 예, 네. 반가워요. 예, 만남입니다. 안쪽으로 하시죠, 안쪽으로. 아, 난 처음 봬요. 어, 진짜. 처음 뵙죠. 예, 아. 예. 아, 우리 저기 잠깐 봤죠? 동업방에서. 아, 옛날에. Once upon a time. 아주 옛날 얘기예요. 아주 옛날 얘기야. 어서오세요. 야, 근데 처음 봤다. 쌍꺼풀 이렇게 세네 개 되는 사람. 나도 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래요? 아, 깜짝 놀랐나, 나는 또. 아유. 원래 두 개였었는데, 와. 나이 먹어서 주름이 접혀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. 아, 그럼 네 개 있는데? 쌍꺼풀이 형 세네 개 됐다가 다섯 개 됐다가 막 그래. 아침 되면 더 하지 또, 아유. 네. 착해서 응? 여행을 가면 거기 풍경의 마약, 집들과 골목의 마약, 바른 하늘의 마약. Sing once again, Ostend World. 자, 방 체크인 하시고 오셨어요. 아, 체크인 했어요? 체크했어요? 방 내가 또 왔어요. 네. 206입니다. 어, 괜찮아요? 네. 뭐, 안쪽 아기자기하고. 네. 제 취향은 아니지만. 취향 어떤 건데요?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지. 오, 아무것도 없는 거? 네.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거. 딱 필요한 것만 있고, 아무것도, 벽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고. 네가. 그러면 아무것도 침대 빼고. 네. 아니, 그냥 답답한 손님이네. 야, 진상이야. 야, 그 방패 빼고, 그 뭐야, 매트리스 넣어라. 아니, 그 침대 못 잔다네. 아, 미치겠다. 증강판 갖고 왔으니까 상관없어. 마음에 드는 사람, 이경규 씨를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, 같이 늙어가는 처지. 노가리나 가시죠. 아, 참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. 예. 네, 아우 정말 이런 바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. 아 진짜 깜짝 놀랐어. 오, 멘트 좋은데. 네. 바람도 없어요. 달팽이 호텔을 위하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아 무슨
MT 온 것 같아, 대학교 때. 무슨 선배가 그냥 얘기한다고 다 쭉 마시고. 아이고, 위험해 보이지 마. 여차야. 유인상 형 노래 중에 그거죠? 네. 반말마. 이럴 때 뭘 이렇게 할까? 반말마. 아, 오늘 노사부모님. 아, 오늘 또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. 어제는 아까 올 때로 왔어. 아, 네. 소란스런 사람들 지나 내 맘이 멈춰서는 춤 모든 게 반짝이는 것 같아 Beautiful night 머리맡에서 맴도는 춤 어지러워 너와 춤추는 맘에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자기 전에 제가 노사연 선배님의 노래를 쭉 들으면서 잤거든요. 네, 영상을 보고 노래하신 영상 보고 하니까 너무 멋있고 약간 좀 팬이 된 것 같아요.